또 저번에 또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신 띠 중에 하나인 우리 뱀띠분들. 네네. 우리 뱀띠분들의 또 운세를 나이대별로 한번 여쭤볼건데 우리 21살 되시는 뱀띠분들. 네.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시는지. 21살 뱀띠들은요 이제 막 한참 학생일거예요. 학생. 학생인데 내가 어려웠던 닫혔던 문이 열리는 형국이야. 내가 가고자 하는 과라든가 네. 학교라든가 편입이라든가 내가 못했던 걸 다 풀고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신춘년에는. 21살 되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대학 갔으니까 나도 이제 연애 좀 해봐야겠다 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을 것 연애 같아요. 연애 많이 하죠. 연애도 많이 좀 할 수 있을까요? 예, 예. 아. 연애도 귀인도 발동이 되고요. 네. 여러 가지가 풀리는 형국이에요. 아, 바랄 거 없네요. 그렇죠. 그 다음 나이가 이제 33세, 33살인데 네. 33살이면 한창 이제 혈기 왕성하고 자기가 이제 일을 딱 길을 잡아서 가고 있을 나이 같은데 네. 우리 33세 되시는 우리 이 뱀띠분들은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는지. 네. 33세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. 성주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아, 네.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했던 걸 행하면서 나가는 형국이에요. 답답하고 막 웅크렸던 게 다 풀려나서 내가 사업을 한다든가 영업을 한다든가 뭐 관록을 먹는다든가 네. 그런데 다 해결이 나면서 다 풀려나가는 아. 그런 한 해가 되고 다 풀려가면서도 머리가 비상합니다. 아. 그래서 관록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. 관록 먹는 사람 예, 관록에 경찰이나 뭐 의사나 공무원 쪽으로 많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. 그 길이 굉장히 성공할 길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다음 이제 나이가 45세 되신 우리 뱀띠분들이에요. 네네. 45세면은 정말 중요한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. 45세 되신 뱀띠분들은 또 운세가 어떻게 보이시는지. 이별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아, 다 내가 너무 오버하려고 그러다가 이별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. 오버를 하다가? 네. 오버하려고 그러다가 부부간에 다툼이 많이 생길 거고요. 너무 무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오버하면 부부간에 불화가 많이 생기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행하는 건 행하되 너무 무리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 이제 57세 되시는 우리 뱀띠분들이에요. 네. 57세 되는 뱀띠분들은 또 어떤 분이 좀 괜찮을까요? 네. 57세 뱀띠들은요 작년에 참 죽을 맛이 있을 거예요. 힘들었을 거예요. 모든 게 다 맥혔었기 때문에. 그러나 올해는 이제 다시 내가 새로운 걸 도전을 한다든가 있는 문서에 하나가 플러스가 된다든가 그런 좋은 해운이 또 들어옵니다. 아. 네, 그죠? 일곱 성주 운이 들어오면서 대성주가 들어와요. 큰 운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그 운을 잘 활용해 가지고 네. 가면 100%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좋네요. 그 다음 이제 나이가 69세 뱀띠분들인데 네.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. 네. 우리 69세 되신 뱀띠분들은 좀 어떤 부분이 좀 좋을지. 네. 그래도 자식이 경사가 많이 나고요. 결혼이랄까? 자식이 결혼을 하는? 결혼을 한다든가 큰 경사가 많이 생깁니다. 그러나 3대의 아홉수에 걸렸기 때문에 네. 건강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. 건강은? 항상 매사 좀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. 아무래도 삼재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홉수도 있고. 그렇죠. 아홉수 나가는 삼재에다가 아홉수에 걸렸으니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. 문득 궁금한 게 이렇게 좋은 운이랑 나쁜 운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. 그러니까 좋은 운 대 나쁜 운 둘이 같이 만나면 누가 이겨요? 제가 보면 나쁜 운이 이깁니다. 아, 나쁜 운이 이겨요? 네. 나쁜 쪽으로 많이 갑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네. 무속인들이나 제자들이 다 이 정성을 들이고 그 삼재 액맥이 해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. 좋은 쪽으로 몰고 가려고 나쁜 걸 적혀놓고 좋은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액맥이를 해주고 삼재 풀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지금 뭐 따로 준비하신 거 하나 없이 그냥 오로지 신청으로만 지금 딱 운세를 딱 봐주시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네. 제가 앞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지금. 당연한 건가요? 아, 지금 꺼낸 거예요? 켜놓은 거예요 지금? 아 예, 당연하죠. 당연한 거예요. 이 신점은요 네. 거의 맥히지가 않아요. 아, 뭘 물어봐도 바로. 뭐 이렇게 계획적인 게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철학하고는 좀 관계가 멀죠. 아, 알겠습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